모이즈다로우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시케에서 허라이준입니다. 지금 키르기스탄에는 이제 새해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일까지 이제 연휴인데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에 약간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을 드리고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어제 그냥 간단하게 듣기로는 그냥 시위가 일어났다 정도로만 들었는데 이게 직접 그쪽에 있는 사람이랑 연락도 해보고 기사도 찾아보니까 그냥 넘어갈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 돈까지 지금 사라지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은행이 카자흐스탄 기반 은행이거든요. 오늘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내 카드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어떻게 좀 해결 중에 있는데 일단은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지금 이게 5월자네요. 1월 어제 나온 뉴스인데 타스통신 이제 러시아 이제 언론사인데 일단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은 스시즈네 니프치느 가스 이게 뭐냐면은 액화 석유 가스 그러니까 이게 LPG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부에서는 До перехода на электронную торговлю площадки цена на этот вид топлива была убыточной дл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그러니까 이제 이 연료의 생산자들한테는 이게 적자였다. 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생산자들한테는 적자였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뭐 가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만 좀 보면은 톤당 306달러였대. 그리고 리터당 0.7불. 근데 여기서 로즈니츠나이츠나 이제 소매가가 한 0.23에서 0.27불이 됐대요, 리터당.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대략 얼마일까 기사를 찾아봤는데 일단 리터당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자동차 충전소 공급 가격은 리터당 1,005원, 1,004원, 1,005원에서 뭐 1,008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에는 지금 1월 들어서 276에서 324원 정도가 된대요, 1리터에. 그럼 아무리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소득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랑 비교를 하면 안 돼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는 뭐한 324원, 뭐한 330원 이 정도까지 올랐다, 리터당. 그래가지고 이 대규모 시위가 일단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미팅하는 사람들이, 그 미팅이 시위예요, 시위.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132원에서 156원까지 내려라.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두배 내려라 이거지. 근데 뭐, 저 위에 내용 보니까 뭐 적자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절반 내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시위대가 막 수류탄 던지고, 에? 뭐 최루탄 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제 약간 단어 사용이 약간 폭동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수류탄 던지고 난리가 났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텔레그램, 왓츠앱, 바이버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지금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한대. 인터넷이 없어요. 아그라니치나라 보타 인터넷이다. 누르술탄, 이제 누르술탄에는 인터넷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이 왓츠앱으로 전화하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그때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인터넷 싹다 없고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소통을 할 수가 없대. 은행 다 멈췄고 뭐 사이트 인터넷 안 되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고 지금 다 그냥 먹통이에요.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Протестующие в Алмате захватили здани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местную резиденцию президента и громят их. 이게 지금 여기 대통령 이제 뭐 관저 뭐 그런 데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그누르 오르탄이라는 이제 정당의 사무실에서는 이 방화가 일어났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시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엄청 뿔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 대통령이 프리뇨 아스타프 프라비치스바 이 정부의 뭐라고 해야 돼? 정부의 사퇴? 정부의 철수? 하여튼 정부 이제 내각이 사라진 거예요.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야. 이 내각은 끝났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그 내각이 꾸려질 때까지는 임무들을 이행을 하겠다. 일단은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기사도 제가 잠깐 보니까 여기도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 대규모 시위대가 점령을 했다, 카자흐스탄을. 여기서도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슛. 카자흐스탄이 삐아뜨겐 무슛 마스웨 프로테스트. 이게 막 난동을 부리다 약간 그런 단어예요. 지금 막 난리가 났다. 예? 집단 시위대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여기 보면은 바충우 프로테스트 나츌리스 이미나시체스. 이거 왜 지금 난리가 시작이 됐느냐. 가스. LPG 가스가 가격이 두배 이상 올라버려서
사람들이 뿌리 났다. 그래서 이 LPG 가스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자동차 이제 연료 주입하는 그 이제 자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가스값이 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불만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게 뭐였냐, 그 2019년에 누르술탄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30년 동안 운영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어.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나타나서 더 자유로워지길 원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단단히 났습니다. No novym prezydentem stał człowiek is Akrosienia Nazarbayeva.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 이거야, 새로운 사람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его шагов было переименование столицы Астаны в Нур-Султан. 이게 아스타나, 원래 이 도시가 아스타나였는데 요걸 이제 누르술탄으로 그 전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요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만이냐,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뭐가 불만일까. 이코노미치스키 드리시네, 이게 이제 드리시나가 약간 틈, 갈라지는 틈 약간 그러는데 약간 경제 균열? 경제 균열이라고 말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경제 균열과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불만적으로 이어졌다. экономика в стагнации, а учитывая огромные запасы нефти и газа, которыми владеет Казахстан. 그러니까 이 경제는 지금 스태그네이션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인 상황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 가스를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거야.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석유와 가스임에도 지금 스타그나시다, 경기 침체다. 그 굉장히 많은 이 자원을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했다. 아쥐달 유스토스트라나 무제 프로그레스이라고 노 에타바니에 프레즈쇼.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진보가 있기를 바랬는데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네라스트리 아자르바트니엣 우르빈시스니 빠다 에타 바타쿠노로 류제이 위치 나올리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격은 오르고 월급은 없고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서 열받게 해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관저까지 막 점령을 하고 막 방화가 일어나고 사람들 막 시위대랑 경찰이랑 막 뚜까 패면서 싸우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키르기스탄에도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이쪽 경찰 쪽 군대 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키르기스탄 쪽에는 크게 뭐 영향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여기도 지금 아직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당직을 서면서 이제 좀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대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몸으로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돈이 없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열었어요. 제 월급 여기서 키르기스탄 소음으로 받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계좌가 카자흐스탄 기반 은행이에요. 우리는 소음으로 받지만 카자흐스탄 은행이 싹 마비가 돼버리면은 그 전산망이 다 이제 망가질 텐데,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황급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열었죠. 아니나 다를까 돈이 없어졌네? 싹 없어졌어요. 그냥 돈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제 카드가 거기 등록이 돼 있는데 카드가 없다고 나와요. 내 돈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그냥 오류 장애이길 지금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일단은 짱구를 막 굴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뭐 개인적인 돈도 개인적인 돈인데 이제 카자흐스탄 기반 은행을 사용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전산망이 지금 망가지니까 아무리 우리는 키르기스탄이 있어도 지금 뭔가 굉장히 전산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막 저 개인 통장에서 돈 없어지듯이 법인 돈이 없어진다?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키르기스탄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키르기스탄이 사실 진짜 시위가 많은 국가거든요. 레볼루시아라고 하면서 막 혁명 막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막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주변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여기도 그 시위가 막 일어나고 혁명이라고 막 일어났을 때 돈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겁이 나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지금 카자흐스탄 그 시위한 사람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제 돈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드리면서, 혹시나 이제 키르기스탄에도 약간 비슷한 뭔가 이제 발생을 하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생생하게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카자흐스탄에 계신 분들 좀 몸조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어떻게 이 사건이 좀 해결이 돼서 좀 평화로운 날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웃국가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잠깐 알려드렸고,
자,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